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이제 김정은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또 거의 뭐 근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것만 보면 무슨 이번은 대통령 임기하는 뭐 통일이 될것 같은 약간 그 분위기로만 가고 있어요. 물론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꼭 그거하고 연관시키기 자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번 주 역사 이야기 주제는 이제 역사 속의 그런 외교관 뭐 김춘추와 서희. 김춘추는 이제 신라의 무열왕이고 서희는 고려 성종 시대의 그런 외교로 유명해진 인물이죠. 그래서 김춘추는 이제 600년대에 이제 동아시아의 그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제 좀 삼국 시대를 사실상 마무리시키기 시작하는 그 중심의 인물이에요. 물론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죽었지만 김춘추는 그러니까 김춘추의 이 움직임이 없었으면 삼국은 통일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중국 당나라하고 힘을 합했다는 게 그러니까 자주적인 통일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외교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랬고 그런 특수한 외교적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고려하고 거란만 싸운 게 아니에요. 고려하고 거란만 싸운 게 아니고 거란은 북송과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이 거란의 황제였던 성종이 이제 고려하고 관계를 맺은 거 말고도요. 나중에 이제 북송하고는요.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해요. 친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 관계를 맺는 게 있어요. 전연의 맹이라고. 이 전연의 맹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연관지어서 이제 고려, 거란, 북송의 그 삼국의 그 관계가 또그 이제 질서가 좀 정립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600년대하고 1000년대 서기 1000년대에 그런 그 중요한 그 외교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볼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물론 이제 그런 강대국의 갑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약간 그냥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자, 여러분들 0시가 넘었으니까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동영상 길이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부터 먼저 좀 약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인물의 생애부터 제가 한번 쫙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라의 29번째 왕이에요. 왕이 됐고, 신라 왕들 중에서 진골계통 왕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라는 원래요. 그 신라 전기는 왕이 되려면요. 아빠도 왕족이어야 되고 엄마도 왕족이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성골이라 불렸어요. 성스러운 뼈 해가지고 그 아빠도 박씨나 김씨여야 되고요. 엄마도 박씨나 김씨여야 돼요. 원래 이제 신라 그 전기에는 박씨, 석씨가 주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7명 정도가 박씨였고요. 그 중간에 석타래가 한명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쭉 석씨가 왕위를 차지한 시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중간, 그러니까 박씨 중심의 왕위계 승에서 석씨 중심의 왕위계로 바뀌는 배경이 중간에 석씨가 한번 정도 왕이 돼, 석타래가. 그 다음에 이제 석씨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역시 김씨가 한번 왕이 돼요. 미추가 한번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미추의 조카이자 사위가 이제 뇌물 마립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신라 거의 끝말 갈 때까지 계속 거의 김씨만 왕을 해요. 신라 말기에 박씨가 한 3명 정도 왕을 더 하기는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박씨는 왕위 계승권이 좀 없어질 뿐이지, 그 왕실의 사위, 왕비족, 약간 이런 역할은 계속해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신라 말기에 헌강왕의 사위가 신덕왕이 돼요. 박씨가 사위 관계가 이제 왕이 돼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왕족은 왕족이긴 했지만 왕이 계승권이 있는 층이 선골이에요. 그리고 진골은 왕족으로 인정을 했지만 왕이 계승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었어요. 그래서 진골은 범위가 좀 약간 넓어요, 성골보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일종의 왕비를 내는 가문이야. 왕비를 많이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유력 가문들. 그러니까 좀 신라 초기에 개국 초기 그 설아벌의 그 기본이 됐던 육촌 여섯 마을이 있어요. 이 여섯 마을을 육부로 바꾸고 그 육부에 각각 그 성씨를 내려요. 그 성씨들은 일단 그 진골 따놨어. 일단 진골을 따놨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산촌 이 회부라 불리는 경주 이씨가 진골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신라 고대 국가로 그 병합이 된 그런 군소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력 가문들한테도 진골을 줬고요. 나중에 가야를 병합할 때요, 금관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예김 씨한테도 진골을 줘요. 그래서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혜가 진골이 돼요. 그래서 김구의 아들 김무력이 그 나중에 그 진흥왕 시대에 한강유역을 차지했을 때그 신주의 군주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김서현 장군의 경우 이제 그 지방에서 그 군주로 있다가 태수로 있다가 이제 설아벌로 중앙으로 불러 들어와요. 그 신라 공주였던 만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제 김구혜의 증손자 김유신은 김보이하고 김문희를 이 김춘추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진골이면서도 사돈 관계를 맺어요. 진골끼리 겹사돈을 맺죠. 왜냐면, 무열왕의 셋째 딸, 김보이가 낳은 그 딸이에요. 김보이가 낳은 딸을 김유신한테 부인으로 보내요, 또. 서로 겹사돈이 돼요. 그런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김예김 씨 집안도 일단 진골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왕족의 성씨들 하더라도 무조건 진골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 말기로 가면요, 이제 다른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육두품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외부 인사 출신으로 이제 진골 계급을 받은 거는 일단은 금관가야 왕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던 고한승. 고한승이 그 신라에 의해서 문무왕이 보덕국왕을 줘요. 그래, 니 보덕국 왕해라. 근데 나중에 고한승을 이제 설아벌로 불러요. 너 그냥 중앙에서 편하게 살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고한승의 그 자손들이 그 보덕국의 그 직위가 폐지된 이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알차게 나요. 신라 신문왕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외부 인사 진골은요,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은 분명히 600년대 막판에 발을 세웠지만, 그래서 이제 외교상으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때 신라에서 대조영을요, 대하찬풍계를 줘요. 근데 그 대하찬은요, 육두품도 못 올라가는 직이에요. 진골부터가 대하찬부터 그 저기 이찬, 각간 이런 직위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 그 외교 관계로서 예의상 준것 같아. 약간 대조영은 그래요. 그리고 의상대사도 진골이에요. 그 원효대사하고 같이 그 해골을 마셨는데 당나라 유학 갔다 온 의상대사도 진골이에요. 하여간 그런 관계였어. 무열왕의 경우는요, 김춘추가 진골이 된 이유는요, 그 원래 할아버지가 진지황이에요. 진지황이 폐위가 됐기 때문에 김춘추는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나서 진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성골 이후 시대를 책임질 후계자로 진지황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사촌 김용춘을 자기의 사촌 김용춘을 사위로 받아들여요. 사위로 받아들여서 그 알아서 니들이 계승해 하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진평왕 같은 경우는 이제 맏딸인 덕망공주가 선덕여왕이 되고, 그리고 그또 이제 딸이었던 또 선화공주는 저기 백제 무왕한테 시집가. 약간 뭐 그래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렇고요. 이제 김춘추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진골 중심의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런 왕족을 중심으로 한그 귀족들의 힘보다는 왕권의 힘을 강화시키게 돼요. 이 김춘추계는, 그 무열왕계는요, 그 무열왕부터 회공황 때까지가 그 왕권이 좀 약간 센 시대죠. 물론 경덕왕 때부터 약간 왕권이 좀 약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제2, 제3의 창업군주라 불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뇌물 마립간에 또 어떤 창업군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애매해. 아니면 지증왕. 그러니까 뇌물마립간하고 지증왕 정도는 또한 번의 창업을 이뤄낸 군주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또 다른 신라의 또 다른,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삼국의 신라 말고 통일신라 시대를 만들게 된그 군주로서는 김춘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서론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현대 외교적인 시각에서는 많이 손해본 외교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 당나라하고 협약을 하면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이제 신라 영토 편입을 못 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제 김범민을 그 당나라의 볼모로 남겨서 숙이하게 하고, 그리고 복식을 바꾸고 당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약간 그런 사대주의 외교를 좀 약간 감수를 한 그런 인물로서 사실 좀 좋게만은 볼수 없는 인물이에요. 자, 일단은 그 김춘추도 화랑이었어요. 김춘추도 그 화랑 출신으로 그 풍월주가 됐었고, 그 근데 이제 화랑세기의 기록이라서 의견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 김유신하고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도 뭐 풍월주를 거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김춘추는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제 외교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약간 말빨은 좀 있었어. 낚시 같은 걸 잘했어. 그래서 그 신라가 약간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난국을 타게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나름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했던 국제 외교관이었어요. 자, 김춘추가 이렇게 국제 외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바로 그 유명한 대야성 전투 때문이죠. 그 백제 의자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이제 왕실 출신의 장군이었던 윤충을 부여 윤충을 그 대야성 지금의 합천 지역으로 해인사 있는 데죠. 이쪽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대야성을 먹어버려요. 이 대야성은 이제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그 엄청난 그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제의 도읍 쪽에서 합천을 거쳐서 바로 그 대구, 당시엔 달구벌 그쪽으로 갈수 있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대야성을 뺏기면서 신라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나중에 견원도 여기 대야성을 먹는데 굉장히 그 고전을 했어요. 근데 김춘추의 딸이었던 김고타소하고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642년 이 대야성 전투에서 사망을 해요. 그 목이 베어져요. 그래서 그 고타소가 죽여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김품석하고 고타소는 몸만 돌아와요. 그 머리는 그 백제 땅에 묻혀요. 그래서 김춘추가 그 사실을 알고 멘붕에 빠지죠. 그리고 백제를 어떻게든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로 가요. 자, 신라하고 고구려는 나제 동맹이 체결될 때부터 신라하고 고구려는 적국이었어요.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시대 때 나제 동맹도 깨졌어요. 그 난공불락이라는 대야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야성이 사실 지금 그 여러분들 그 광주대구고속도로 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합천 그 해인사나들목 거기 지나면요 그 거기서 바로 고령 대구예요. 바로 신라로 그 설아벌로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 정도로 그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 합천이. 그래서 거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김춘추는 낮그
나제 동맹이 체결된 시대 때부터 그 고구려하고는 적대국이었는데 이 고구려로 가게 돼요. 네. 하디슈 고마워요, 편성팀. 네. 네, 편성팀 고마워요. 그렇고요. 오늘 하디슈 되게 늦게 걸리네. 네, 하디슈가 되게 오랜만에 걸렸는데.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적국인 고구려까지 가요. 그만큼 김춘추는 원한이 컸어요. 그만큼 김춘추는 원한이 커가지고 적국이었던 고구려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딸을 죽인 그 백제를 멸망을 시키겠다 하고 가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 선덕여왕편을 가면요, 그 김춘추는 대장부가 돼서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선덕여왕을 만나요. 그래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 보겠다 해서 가는데요, 이거를요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만으로 그 보는 해석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당시 김춘추가요 정치적 신라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자 김품석 역시 그 김춘추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일종의 정치적 인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하성을 그 뺏기는데 가장 큰 책임을 졌던 사람이 김품석이에요. 왜냐면 부하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 그 부하들의 그 부인까지 막 데려다가 같이 막 놀고, 요즘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김품석은 미투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요즘 그 미투 열풍에 딱그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김품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김춘추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인인 김춘추도 좀그 책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이 대하성의 경우는 그 지리적 위치로 거기서 바로 이제 뭐 대하성에서 설아벌까지 뭔가 그 산으로 막고 있는 그런 길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재 그 상황 시점에서 이제 백제는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지금의 평택에 있는 당항성을 그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당항성까지 공격할 그 분위기였어요. 그 당항성 있는 곳을 좀 찾아보면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가긴 좀 힘들어요. 그 평택 중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평택역 아니면 저기 안성 시내 이런 쪽처럼 막 고속버스나 열차로 갈수 있는 정그 1호선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 약간 서평택 그 지금의 약간 그런 그 서평택 나들목 약간 이런 쪽이 더 오히려 가까운 그런 쪽이 그 당항성이었기 때문에 싱크요. 싱크는 혹시 그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목소리가 좀안 맞나요? 아주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돌리는 거 별로 없는데, 저 돌리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아 말이 좀한 1초 정도 빠르다고요? 네. 어쨌든 뭐 하나는 좀 꺼봤으니까. 자, 그래서 김유신하고요 피를 나눠서 마셔요. 이렇게 짠 하면서. 아, 잠깐만. 저쪽은 싱크가 맞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이제 피를 나눠서 짠 하고 마시면서 만일 그내 60일 이내에 돌아오겠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볼 기약은 없을 것이다. 근데 김유신은 그러면 내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고 백제 왕궁을 짓밟을 것이다
하고 자기라도 다시 그 복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김유신이 다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가요. 그 김유신이 고구려를 가는데요. 근데 이제 고구려로 갔는데 일단은 연개소문을 먼저 만나죠. 연개소문을 먼저 만나서 그 뭐야 하디슈에 또 빠졌어.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기껏 얘기했는데, 뭐 나중에 뭐 BJ 간담회 가서 한번 얘기하지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은. 자, 그래서 이제 보장 고구려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는데 그 연개소문이 처음에는 이제 대접을 해줘요. 대접을 해주는데 그 약간 싱크 안 맞는다고 하니까 채팅창을 잠깐 좀 지울게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싸웠는데 서로 좀 이제 화해 좀 하자. 그리고 그 이제 다음날 이제 보장왕을 만나요. 보장 태왕을 만나는데 고구려 태왕 보장왕이 그 중령의 이북당 중령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제천, 단양 뭐 이런 동네 원래 고구려 땅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을 돌려줘라. 진흥왕이 뺏어갔다. 이거를 돌려줘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신라는요 고구려는 물론이고 백제보다도 영토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거의 무리한 요구죠. 완전히 그 고구려가 갑질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장왕이 갑질을 해요. 하지만 김춘추는 신라의 위기를 기회로 어찌 영토를 내놓으라고 할수 있느냐? 자기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보장왕이 결국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근데 감옥에 가둔 건 아니고요. 그 선도회라는 그 사람하고 약간 좀 친했나 봐, 김춘추가. 하여간 그래서 그 약간 그 뇌물을 이제 좀 보내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어떤 집에 그냥 갇힌 거예요. 네, 저 사학과 전공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대신이었던 선도회는 사실 그 연개소문의 완전 측근은 아니고 그냥 그 영유태왕 때부터 그 고구려의 그 중신들 중에 약간 좀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그 고구려의 그 중신들 중에서 약간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김춘추가 여기다 뇌물을 보내요. 선도회한테 뇌물을 보내니까 선도회가 이제 김춘추를 이제 만나러 와요. 김춘추를 만나러 왔는데 그아 지금 시청자들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선도회가 김춘추한테 그 유명한 토끼전 얘기를 해요. 그 뭐냐 토끼가 그 거북이한테 그 낚여가지고 그 뭐냐 용궁에 끌려가가지고 그 간을 내놔야 될그 여기 간을 내놔야 될그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리고 토끼가 그래서 간을 지금 육지에다가 말려놓고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살아나왔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비유를 해줘요. 그래서 알아서 생각해라 하고 선도에는 그냥 던져만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선도회가 어쨌든 김춘추하고 연교소문 사이를 어쨌든 싸바싸바 이어주려고 한 거야. 어쨌든 그 삼국사기 기록상으로는요, 연개소문이 김춘추한테 그냥 밥 한번 해준 그 대접밖에 없긴 한데, 문제는 사실 연개소문은 실권자였잖아요. 실권자였는데 나름 그 조종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조종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 문제는 백제에서 성충이 연개소문한테 서신을 보낸 거야. 김춘추의 편을 들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 고구려하고 백제는 서로 손을 잡게 되죠. 고구려하고 백제가 서로 손잡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김유신이 고구려를 공격할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한강을 넘어요. 한강을 넘어서 고구려 국경까지 와요. 그리고 김춘추는 다솜님, 오랜만에 오셨네. 지금 약간 들어와도 아니 그 약간 지금 리스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춘추는 여기서 결국은 낚시에 성공을 해요. 예전에 그한번 오시지 않았나요? 짝퉁 아이디인가? 혹시? 그러네. 그다 솜님이 있고 다 쇼님이 있네. 어쨌든 그래서 그 BJ 골든벨 때그다 솜님인가? 그 대전에서 그 방송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재방송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생각나가지고. 근데 이제 김춘추는 결국 낚시에 성공을 해요. 보장왕한테 중령 이붕의 땅 귀국해서 여왕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돌려드리겠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가게 돼요. 결국 거기엔 성공을 해요. 뭐 김유신의 그 협박 때문에 온 거는 아니야. 물론 김유신은 공교롭게 김춘추를 맞이하러 국경까지 가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김춘추는 신라로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파기를 해버려요. 어쨌든 김춘추는 이 대하성을 뺏기고 나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좀 약간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자기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긴 했는데 그 와중에 비담이 또 난을 일으키죠. 비담의 상대 등이었던 비담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제 김춘추 편에 섰던, 그러니까 여왕하고 김춘추 편에 섰던 김유신의 지위로 진압이 돼요. 그리고 이난 때의 충격으로 선덕여왕은 이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 중에 이제 선덕여왕은 죽어요. 이제 진덕여왕이 즉위를 하고 이제 김유신이 이 비담의 난을 진압을 하죠. 비담의 난을 진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담 쪽 세력은 완전히 슉 없어지고 김춘추가 이제 상대등에 올라가요. 이때부터. 근데 문제는요, 선덕여왕도 아들이 없이 죽어요. 선덕여왕도 아들 없이 죽고 진덕여왕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과연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는 나이쯤에 왕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건 의문이 들때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김춘추가 사실상 이제 실권을 잡게 되고요. 선구리 혈통을 사실상 끊길 것이다. 사실상 이제 선구리 혈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이제 그 국내에서 자기가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교적으로 이제 고구려하고의 컨택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가자. 당나라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당나라 가기 전에 고구려 말고 외국에도 가요. 고구려양 이제 같은 동정인 고구려는 실패를 했으니까 백제를 위해서 외국으로 갔는데 문제는 김춘추가 외국에 간건더 실수였던 거야. 왜냐면 백제는 전통적으로 외국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는 없고 일본서기의 기록이 있어요. 646년 그 일본이 그 당나라 유학생 출신의 관료를 신라에 보내가지고 좀 인질 파견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외국으로 건너가는데 김춘추는 인질을 달라는 그런 요구에는 불응해요. 그리고 결국 외국하고의 외교도 실패를 해서 그래 이제 648년에 당나라로 가요. 이 648년이면요. 한 645년쯤에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딱그 안시성 전투 끝나고 비단의 난도 끝나고 딱그 이제 당나라도 이제 고구려 공격을 포기를 했을 시점. 이때 딱그 김춘추가 당나라를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세민은 안시성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액구가 된 상태에서 사실 그 상처 후유증으로 죽잖아요, 이세민은. 그런데 뭐냐, 김춘추가 이제 당나라로 갔다는 점. 근데 이제 김춘추는 사실 일본에 갔던 이유는 일본 그냥 정세를 보러 간 거예요. 일본이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는데 이 다이카 개신은요, 그 전까지의 일본의 약간 주력 가문은 백제하고 친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소가씨가 이때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아마 신라 쪽에 친한 그 가문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긴 하는데, 일본은 근데 문제는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 때 백제 부흥군한테 구원병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신라하고는 외교 관계가 끝까지 좋지는 아마 않았던 걸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왜는 계속 백제하고 친선 노선을 유지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김춘추는 648년에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관복을 받아요. 당나라의 관복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로 신라로 돌아오는데 뭐냐, 김춘추가 장안에서 이세민하고 이제 나눴던 내용은 백강 전투요? 당하고 왜하고만 싸운 이유요? 백제는 그때 육지에서 신라군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신라하고 당하고 협공을 했잖아요. 근데 왜군은 조금 약간 투입이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 왜군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당나라하고 이제 충돌을 한 거고, 그래서 주류성에서는 이제 신라의 그 지상전 그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제 부흥군이 당장 수군이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외군의 지원을 요청을 했겠지. 네, 그래서 신라는 이제 그 서로 그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이게 그 물론 당나라가 갑질을 좀 했어. 신라한테 갑질을 좀 했는데 그 신라하고 당하고는 똑같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신라는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계속 그 샌드백처럼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나라도 고구려한테 한통 당했잖아요. 안시성에서. 안시성에서 당하고 심지어 이세민은 한쪽 눈까지 잃어가지고 왔어요. 그 상황이었는데, 응? 근데 이세민도 당장은 그 수십만의 군대가 그 안시성 그 가는데 그 동원이 됐던 상황에서 그리고 전투에서 털려서 왔잖아요. 당장은 못 가잖아. 독자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배후 세력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맺게 된 건데, 이제 김춘추는 좀더 당나라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복을 받아온 거고, 그, 백제하고 고구려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백제하고 왜는 원래 동맹이었어요. 백제하고 왜가 원래 동맹이었고, 자, 나제 동맹이 깨지고 나서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서로 각자 편이었어요.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서로 각자 편이었는데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도 왜하고 삼각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뭉치게 된 배경은 이제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먹고 나서 이제 신라가 김춘추가 고구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백제 의자왕이 그때는 약간 정신이 멀쩡했을 때잖아요. 백제 의자왕이. 그래서 성충이 사람을 보낸 거야. 그 이제 백제 2인자였던 성충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을 쓴 거지. 김춘추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면 자그 뭐냐 백제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의 그 고구려한테 그 모기짓을 좀 하려고 딱딱 붙은 거지. 하여간 그런 그 서로의 그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외교라는 게다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백제도 좀 뭔가 좀그 자기 챙길 거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 계속 고구려하고 손을 잡으려고 컨택을 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는 신라하고 손잡을까 백제하고 손잡을까 하다가 결국은 백제하고 손잡은 거야. 걔도 좀그 고구려하고 백제는 좀 서로 약간 그건 공감대라도 좀 있잖아요. 그 주몽의 핏줄이라도 좀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결국은 다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묵은 감정 다 털어내고 몰라 완전히 털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성왕 때부터는 남부였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이 움직일 때의 고구려는 보장왕이었어요. 그러니까 640년대에 그 640년대에 실그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왕이 다한 번씩은 바뀌어요. 네, MC 더 맥스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640년대 고구려는 그 보장왕으로 바뀌고 연개소 없는 쿠데타로, 그리고 백제는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계승을 하고요. 그리고 신라는 이제 640년대 후반에 선덕여왕이 죽어요. 하여간 그냥 싹다 바뀌어요. 하여간 그런 시대예요. 하여간 그렇게 좀,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김춘추가 아니었으면 서로 동맹을 맺었을까? 그건 솔직히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 고구려가 영양왕 때그 수나라하고 전쟁을 할때 그때만 해도 백제 무왕은요 고구려하고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수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계속 그 고구려 공격하게끔 그 종용을 해요. 물론 백제무왕은 그 시기에 수나라를 도와서 고구려 뒤쪽을 친게 아니고 그 시기에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신라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백제도 그런 거야. 좀 그냥 어느 쪽에 그냥 붙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그 중국 쪽을 도운 게 아니고 그냥 고구려 쪽으로 갈아탄 거야. 그냥 그런 좀 서로 좀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약간 그 600년대에 그 동아시아 외교가 좀 많이 복잡을 해요. 그 약간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할 때부터 그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부터 대조영이 발을 세울 때까지의 한그 100년 이상의 그 시대가 쭉 전쟁과 전쟁, 전쟁,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대잖아요. 동족의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뭔가 좀 뭐라도 좀 하나 좀더 챙겨 먹으려고 그 맺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명분상으로는 우리의 그 조상은 같은 핏줄 아니냐, 응? 주몽의 핏줄 아니냐 그렇게 내세우지만, 응? 실제로는 그러니까 서로 손 잡으면 자기들끼리 뭐를 좀 챙겨 먹을까? 그런 이해관계를 계산해서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도 연개소문도 김춘추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는 백제 의자하고 손을 잡는 게좀 나았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뭐 몰라 신라하고 손을 잡았으면 당나라하고의 관계도 조금 더 좋았을 수는 있었어. 그런데 그 연개소문은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백제하고 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백제가 근초고황 시대 때부터 일본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제 아신왕 때요, 그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 좀 살려고 그 일본하고 그때부터 그때 이제 일본에 또 손을 또 잡아요 그때. 그래서 태자했던 전지왕을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하여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백제하고 왜는 근초고황 때부터 쭉 한편이었어요. 근초고황 때부터 백제 부흥운동 때까지 쭉 한편이에요. 그 백제하고 왜의 관계가 제일 오래 갔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는 그좀 이해관계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서로 손을 잡죠. 신라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요. 네, 그래서, 김춘추는요, 일단은 당나라하고 동맹은 사실상 굳혔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왕을 장안에 남겨둬요. 맏아들 김범민은 남겨두진 않아요. 그래서 김춘추는 장안에 자기의 아들을 머무르게끔 해가지고 연락을 최대한 빨리 취할 수 있게끔 그 동맹 관계를 유지를 시켜놔요. 물론 그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고구려 함선을 만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뭐냐, 온군회가 대신 죽었죠. 네, 마법아차님 고마워요. 어쨌든 이때는 근데 이세민이 좀그 이세민이 거의 말년이었을 때예요. 이세민이 거의 약간 그 고구려하고 전쟁 때 얻은 상처로 그 후유증 때문에 약간 그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 고종이었던 이치도 그 여자한테 좀눈 팔려가지고 그 뭐냐 이세민의 그 시중을 들던 그 무조하고 약간 그 눈이 그 찌릿찌릿 맞으려던 그 시점이었잖아요. 측천무호하고. 그래가지고 당나라는 황제도 태자도 약간 좀 정상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동맹은 맺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신라는 이제 당나라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사신을 보내요. 진덕여왕이 태평송을 지어. 그 태평송을 지어서 당나라 그 고종 이치에 마음에 딱 들게끔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름 외교에는 신경을 쓴 거야. 그리고 결국 진덕여왕 때부터 당나라의 관복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요, 그 관복의 양식이 막 그, 막 감투 쓰고, 막 그, 막 감투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게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래서 그 조선하고 명나라도 사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고요. 신라가 버풍왕 때부터 이제 고유의 연호를 썼는데 이때부터 당나라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요, 이거는 사실 당나라의 갑질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라가 당나라의 관복을 좀 약간 모방한 거하고 연호를 그냥 모방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사실 당나라가 갑질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때는 당나라도 자기네 그 정치적 사정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그 이세민이 죽고 이치가 황제가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무조도 막그막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약간 그 복잡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그 복잡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써요. 당나라도 피해 복구가 좀 필요했고, 그 저기 북방민족의 그 서련타도 상대를 해야 됐고, 그 유목민족도 막 상대를 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시시 뭐냐 신라에 그렇게 막 갑질을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백제가 멸망할 때쯤부터 이제 당나라는 한반도에 본격적인 갑질을 하게 돼요. 그 웅진도독,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 계림도독부 설치할 때, 뭐 그때부터예요, 갑질은. 그렇고, 그 어쩌면요, 이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대립으로 시작된 그 동아시아의 그 100년 전쟁은요, 그래서 대조영이 발에 세울 때까지 끝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국제 외교 관계가 좀 약간 재편되는 과정에서 좀그 충돌이 너무 심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좀 만약에 심하게 뒤틀릴 때는 항상 뭔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그렇게 크게 뒤틀리잖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도 충돌을 하든 외교적으로 갈등을 하든 그런, 어떻게 보면요, 중국이 고구려가 그 광개토태양이 그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중국이 그때 오호십육국 시대였어요. 중국이 삼국지 시대를 끝나자마자 다시 또그 유목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통합을 시키는데 몇백 년이 걸렸고, 그래서 고구려는 그 수나라하고 충돌할 때까지 그렇게 중국의 그 강력한 세력하고 그 마찰을 빚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장수왕이 그 그나마 이제 좀 약간 강성했던 부귀하고 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그좀 약간 큰 사고를 없애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썼던 거고. 하여간 장수왕이 대신 그때는 한반도에서 갑질을 했죠. 하여간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세고 어떤 때는 이쪽이 세고, 그 사회가 안정되는 걸 따라서. 하여간 그랬는데,
당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고구려가 중국을 압박을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요,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거의 그 100년 가까이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 고구려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벽돌을요, 망치로 계속 때려요. 당장은 안 깨져요. 근데 언젠가는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수나라가 100만 명이 훨씬 넘는 병력을 한번 샥 들어왔을 때, 그때 고구려가 얼마나 그 국토가 타격이 컸겠어. 그래서 그거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겨우 복구하고 천리장성을 다 쌓기도 전에 안시성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중원 공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고구려도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있잖아요. 연개소문하고 다른 세력하고 내부 문제도 있었던 거죠. 외부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못 나간 거지. 그러니까 수나라가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고구려도 내부에서 이제 정치 세력이 나뉜 거죠. 그 강경 세력하고 이제 그만하자 약간 이런 세력하고 나뉜 거지. 근데 이제 영양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데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영유왕은 영유왕은 그때 이제 고건무 그 고구려의 해군을 맡으면서 한번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군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약간 이런 거? 좀 그런 이해관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쪽 고구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유왕도 처음에는 김춘추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쟁보다는 좀 약간 질서 유지 상태로 국가를 좀 존속을 시키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몰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갑질이 온 거야, 당나라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좀 만약에, 근데 만약에 당나라가요, 그 이후에 이제 돌궐하고 좀 약간 돌궐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발해를 크게 못 건드리잖아요. 그 돌궐 때문에. 약간 좀 뭔가 당나라가 그때 뭔가 견제를 받는 유목민족이 별로 없었다는 점. 그게 약간 좀 당나라가 떵떵 그 갑질을 맘대로 할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복잡해요, 이 배경이. 배경이 좀 많이 복잡해. 좀한 가지만 보고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제가 이거를 제 학부생 때 학술지 논문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 7세기의 그 동아시아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그 학술지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지금도 좀 어려워요. 지금도 많이 좀 어렵고 하여간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는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백제가 다시
당나라를 또 자극하는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그렇게 뭐냐 살수대첩 안시성전투 이렇게 너무 크게 충돌을 벌여놨는데 서로 그렇게 서로 상처뿐인 전쟁을 끝냈는데 백제 의자왕이 다시 신라를 공격을 하죠. 고구려하고 말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김춘추가 즉위한 이후에 성을 또 30개인가를 또 공격을 해요. 30개 성인가를 또 공격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열받죠.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제 당나라에 그 소식통을 보내놨는데 폐하 도대체 언제쯤 보내주시는 겁니까? 양과. 그리고 김춘추는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상대 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집사부를 설치를 해요. 진덕여왕 때. 그리고 집사부에 시중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집사부의 그 시중은 아마 다른 인물을 임명을 해요. 김춘추하고 친한 다른 인물을 임명을 하고, 김춘추는 이때 그 몰라 처음에는 그 상대 등이 진덕여왕 때 상대 등은 알천이라는 그 진골이 한명 있었어요. 김춘추보다 더 어른인 진골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원래 알천을 좀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알천은 사양을 해요. 나 너무 늙었다. 너무 늙어서 이끌어갈 힘이 없다. 은퇴하겠다.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된 것도 있기는 해. 그래서 아마 이때 시중이 김춘추가 아니었을까. 상대 등이 알천이고 시중이 김춘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김춘추는요 처음부터 바로 백제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 왕권을 집중시키는데 좀 주력을 해요. 그 그래서 이제 그 뇌물한계 그런 성골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혈한계 왕권이 엄청나게 세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혈왕, 문무왕, 신문왕 때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신라는 왕권 강화 개혁이 이루어져요. 진짜 그 통일 후 행정 정비까지. 그래서 어쨌든 김춘추는 또 아빠가 진평왕의 사위였어요. 그런 약간 그 원래대로라면 그 김춘추도 그렇고 김용춘도 그렇고 선골이어야 됐는데 진제왕이 폐위당하는 바람에 김용춘이 진골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이 그 김춘추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열왕 제기한 바로 다음에 고구려 백제 말갈이 개입을 해가지고 33개의 성이 뺏기고 그 뭐냐 그 강릉 방어선이 넘어져가지고 그 삼척에 2선 방어선을 설치할 정도로 신라는 그때 위험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660년이 되어야 소정방을 이제 당나라 저기 덕적도 인천의 옹진군에 그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신라 군대를 만나서 다시 백제 그 해안으로 내려가는 백강 쪽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요. 자, 그래서 660년에 결국은 이제 당나라도 고구려를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이제 백제가 이제 배후에서 신라를 견제를 해서 신라가 고구려를 뒤에서 견제를 못 해주니까
결국 그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당나라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안시성 때문에. 그래서 신라에서 협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신라가 협공을 하려면 백제가 가만히 있어줘야 되거든. 결국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러면 조금 고구려보다 좀 만만한 백제가 먼저 끝마무리 하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때마침 백제는 의자가 정신이 나갔어요. 의자왕이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백제를 치자. 응? 왕이 정신이 나간 백제를 일단 끝장을 내놓고, 응? 배후를 좀 안전하게 해놓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제는 성충도 감옥에서 죽어. 그리고 그 자평 흥수도 귀향을 가 있었어. 그래서 성충하고 흥수는, 성충은 죽기 전에, 흥수는 이제 의자왕이 자문을 보냈을 때 당나라는 백강에 상륙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는 그 탄현은 넘지 못하게 막아라 했는데, 그거를 의자왕은 무시를 해요. 그리고 백제군은 거기를 막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일선 방어선이 모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뭐냐, 그래서 백제는 이제 정말 그더 나갈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 윤충도 이제 좌천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백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계백밖에 안 남아가지고, 계백이 어딨냐 해가지고 계백이 불러와. 근데 그 백강 탄현 거기 뒷선서 막다가 일선 방어선에 다 졌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이제 사비성에서 당장 모을 수 있는 그 병력이 5,000명밖에 없는 거야. 가족을 죽이고 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문화적 관습이라기보다는 그 당나라나 신라의 포로가 되기 뻔한 거야. 왜냐면 계백도 상황을 아는 거예요. 김춘추는 그 대하성에서 그 김품석하고 그 고타소를 그 죽인 그 원흉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저항한 사람은 다 죽잖아요. 몰라, 이제 그 요즘은 그 국제외교법에 의해서요, 전쟁 중에도요, 그 저항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덩케르크 보면요, 마지막에 그 뭐냐,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 불태운 다음에, 그 이제 독일군, 그 나치 군대가 그 비행기를 못 쓰게끔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이제 못 빠져나갈 거는 아니까 그 나치한테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손 들고 잡혀가요. 그러면 나중에 포로 교환 때 돌아갈 수 있거든. 그 제네바 협정. 그 만약에 그 전쟁 포로가요, 그래서 총도 없잖아, 저항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도망갈 경우는 뒤에서 쏠 수는 있어. 근데 도망도 안 가. 항복. 그러면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도요, 전쟁 포로를 죽이진 않았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사비성 거기서도요, 이제 황산벌에서 백제는 그 오천 결사대가 끝까지 저항했잖아요. 항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백도 죽고,
그래서 계백도 죽고, 그리고 사실 계백도 살 가능성은 없었어요. 왜냐면 신라의 화랑들이 단골도 그렇고 관청도 그렇고 결국은 단신으로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일기토. 그 일기토 한다고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와중에 살수 있었을까요? 못 살지. 그래서 황산벌의 그 5,000명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열 그 그래서 이제 사비성까지 무열왕이 와요. 그 의자왕은 결국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서 전쟁 포로가 돼서 당나라로 끌려가요. 당나라로 끌려가는데 항복 예식을 할 때요. 그 일단은 술잔을 받아요. 그 술잔을 받고 그 이때 대하성을 함락할 때요. 백제하고 내통했던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제하고 내통했던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사비성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춘추는 이 거밀을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김춘추가 직접 목을 베어요. 그 딸을 죽게 한 원흉이니까. 그렇게 복수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김춘추는 이 복수가 끝난 이후 자기도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버텨온 거예요.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바로 이듬해 죽죠. 그렇고 그 여기 삼국사기에 보면요, 661년 6월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 땅에 피가 흘러 그 넓이가 다섯 보가 되었다. 왕이 죽었다. 뭔가 흉측한 암시가 나오죠. 라고 나오는데요. 그 어쨌든 김춘추는 약간 외교적으로 협상에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있어서는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 능력에 있어서 나름 그 상대의 입장을 조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딱 내놓는 거는 잘해. 약간 그랬고요. 고구려하고 외교는요, 실패한 이유는 이거는요, 실권자인 연개소문이 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당시 이제 성충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요구를 거절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는 백제 의자왕이 좀 약간 정신이 멀쩡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충은 재상이에요. 백제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때 백제가 백제의 마지막 충신 중한 명이에요. 그랬었는데 이제 연개소문이 당시 생각으로는 백제 의자왕이 그때는 그 정신머리가 좀 멀쩡했을 때여가지고 그 이때는 연개소문이 신라보다는 백제 편을 드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구나 하고 계산을 한 거지. 윤충이에요. 대하성을 함락시킨 장군은 성충이 아니고 윤충. 하여간 그랬는데 이때 연개소문의 계산이
그 이후에 약간 착오가 된 거죠.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였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연개소문이 당시 관점에서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백제의 의자왕이 그렇게 말년에 정신이 나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의자왕이 막판에 늙어가지고 여자한테 정신 팔리고 삼천궁녀 정신 팔리고 그랬죠. 누가 알았겠어? 제가 나중에 그 의자왕 삼천궁녀에 대한 컨텐츠를 따로 다룰 거긴 한데요. 하여간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연개소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의자왕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계산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의자왕이 어쩌면 그 태자 시절 때 해동증자라고 불렸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동의 증자였다는 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해동증자라는 그 타이틀을 떼버리는 순간 고삐 풀린 거지. 고삐가 풀리면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은. 약간 그런 거는 좀 약간 심리학적으로 좀 약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자왕에 대해서는. 당나라가 생각하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같았다. 근데 당나라가 생각하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같았던 거는 그러니까 그 교류를 끊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당나라도 그런 건 있어요. 당나라가 그 고구려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자기가 그 고구려를 이쪽에서 견제를 하면 이쪽에서도 고구려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당나라도 당나라 입장에서도 신라를 지켜보자니 어이구 지네들끼리 해결을 못해서 여기로 오냐 약간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래서 그리고 당나라는 결국은 그좀 욕심을 낸 거죠, 당나라도 결국은.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협공은 백제 협공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삼국시대는요 누구든지 다 이민족을 다 끌어들였어요. 왜냐면요 그 백제도요 맨날 그 중국에 피 빨았어요. 백제 무왕이 얼마나 그 중국의 목이었냐면요.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울 때요. 그 수나라 부추긴 게 항상 그 백제였어요. 그 백제가 항상 그 개로왕? 백제 개로왕도 그 부귀에 사진 보내가지고 그 뭐냐 고구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당시 부귀는 우리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고 있다 하고 그 오히려 그 고구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 버리죠. 그렇고 그래서 고구려는 장수왕이 결국 그 이제 바둑 잘 두는 도림을 첩자로 보내가지고 그 개로왕을 바둑매니아 개로왕을 정신에 홀리게끔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백제의 한성을 뺏어버리죠. 삼국지 오나라하고는요, 교류는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가 위나라하고 손을 잡고 나서 오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위나라랑 손을 잡은 시점부터는 그 오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교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위나라가 이제 그
그 조비가 그 헌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됐을 때부터 이때부터 갈아타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위나라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오나라하고 다시 갈아타죠. 그렇게 계속 바꿔요. 고구려도 막 그렇게 중국하고 교류하는 나라 막 갈아탔었고요. 그리고 그 서안평 사건, 그거고요. 그 백제 위덕왕도요, 성왕이 전사한 이후요, 백제 위덕왕은요, 계속 중국에 빌붙었어요. 그 고구려하고 신라가 모두 적국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양쪽에서 완전히 그 깔아뭉개버리니까, 백제도 그 중국하고 빌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위덕왕도. 그리고 고구려도요, 중국하고 싸우려고요? 유목민족들하고 계속 동맹 맺었어요. 응? 말갈하고도 한편이었고요. 그 말갈은요, 신라하고 싸울 때도 고구려는 말갈까지 동원을 해요. 그리고 그 수나라하고 싸울 때도 말갈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나라하고 안시정 전투 할 때요, 설현타에 사진 보내잖아요. 설현타한테 뒤를 좀 쳐달라. 그리고 설현타가 움직이잖아요, 결국. 그 동부연은요, 고구려 문자왕 때까지 남아있어요. 고구려 문자왕 때 동부연이 망해요. 그 5세기 말 문자왕 때까지 남아요. 문자왕 때까지 동부연이 형식상은 남아있어요. 그 광교토탱 때그 성을 한 64개를 먹어버려가지고 그 동부여가 거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그래서 그 고구려도 중국하고 싸울 때 계속 유목민족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요 결국 삼국들이 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제도 그래서 계속 그 왜군 세력을 끌어들였죠. 그 삼국 모두 누군가 끌어들였어. 응. 그러니까 삼국 때는 솔직히 민족 의식은 딱히 없었어. 다만 이제 그 한강 쪽에서는 이제 사만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가 망한 이후 당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쯤부터 이때부터 사마는 하나다. 그런 거 민족 의식을 좀 크게 내세웠던 거죠. 특히 백제 유민들을 좀 많이 끌어들일 때. 왜냐면 백제 유민들은요. 백제 부흥운동까지 있었던 거예요. 백제 부흥운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이민 출신들이니까 약간 그 연계 의식이 있었고요. 근데 백제의 중앙 귀족들은 신라 쪽으로 조금 나중에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름 귀족 대우를 받아. 최소 6두품 이상의 대우는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백제 남쪽에 마한 지역은 좀 약간 그 거리가 좀먼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백제하고 고구려는 그냥 이웃국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 이웃에서 우리를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딴 사람하고 손 잡아야지. 맞아요. 고구려도 그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당나라에 대항한 거였어요. 그래서 신라도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걸 아니까 일단 외교적으로
그 고한성하고 손을 잡아서 그 보덕왕 자리를 주고 그 고한성한테 진골 자리를 줘요. 진골 대우 해줘요. 문제는 이제 나당 전쟁 끝나고 이제 신문왕이 보덕국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성을 설아벌로 불러요. 어차피 진골인데 좀 편하게 살자 하면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보덕국을 폐지를 해요. 네, 저 역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고한승이 죽고 나서 그 고한승의 아들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켜요. 그 김음도란이라고 있잖아요. 신라 신문왕 때. 그럴 때 약간 세트로 같이 걔네도 안승의 그 자손들도 반란을 일으킨데 당연히 일망타진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한민족 국가로 보는 시점은요, 근현대 시대 때나 들어와서예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봐도요, 고려쯤. 아무리 빨리 봐도 한 고려쯤은 돼야지 사만이 하나의 민족이다. 약간 그런 의식이 그때쯤에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고, 사실 백제 멸망이 김춘추 개인만의 원한은 아니거든요. 김유신도 그 조카 반구리 황산벌에서 죽어요. 그리고 김춘추 사위 김흐문도 백제하고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 누군가는 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요. 국호 돌려쓰는 거요? 그거는 각자 자기의 그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백제의 멸망한 거는 솔직히 의자왕이 약간 그 내치를 잘못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의자왕이 내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백제는 멸망할 만한 배경을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고구려는 솔직히 좀 아쉬워. 고구려가 너무 광대한 나라서 이게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약간 이런 환상이 다들 있어요. 백제는 결국 의자왕이 막판에 자기가 잘못한 거야. 결국 그 내정을 그 뭐냐 내정을 신경을 안쓴 거잖아. 의자왕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민심이 떠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백제가 과연 황산벌에서요 병사를 5,000명밖에 못 모았을까요? 백성들이라도 의병으로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전투 병력 5,000명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최소 몇만 명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좀더 모았으면요. 근데 그 백성들의 민심을 못 모았다는 점. 백성들이 이미 그 자기들의 그 뭐냐 등골을 뜯어먹는데 그 국가가 망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는 거. 근데 그 황산벌보다 그러니까 그 기벌포 그러니까 그쪽 백강에서요. 거기서 이미 방어선이 깨졌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있잖아요. 그 마한 출신 호족들은 백제 왕실을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요. 그렇게 협력하진 않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 신문왕 시대 때 구조 오소경이 설치가 되면서 그때쯤에나 통제를 받은 거야.
그리고 결국 이때쯤에 호족들은요, 결국 나중에 그 견원의 백제 쪽에 붙었다가 결국 또 이제 왕건이 내려오니까 또그 나주 나씨하고 나주 오씨는 또 고려 쪽으로 갈아타요. 나주 나씨하고 나주 오씨는 결국 고려 쪽으로 갈아타요. 특히 나주 오씨는 고려 왕건하고 사돈까지 맺어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요.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김춘추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그 국가 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그 방법을 찾아낸 자기 그런 그 신라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외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이거는요, 그 앞으로 우리 이제 현재 국제 관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좀 이번에 그래서 그 북한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솔직히 그거지. 갑자기 이렇게 남북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 갑자기 진도가 빨라졌잖아요, 북한이. 예전까지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적도 없었고, 솔직히, 뭐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만 해도 북한이 이러진 않았잖아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직히 몇달 동안은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대북 관계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거? 이것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하여간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어쩌면 김정은이 남한에 손을 내미는 이유도 김춘추의 입장에서 김춘추 자신의 그런 그 정치적 입지가 급박해지니까 그래서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할순 없어요, 이 문제는. 김춘추도 그래요. 그래서 김춘추도요, 처음에 당나라한테 간게 아니고 고구려에 갔어요. 그래서 백제는 적이니까 고구려. 일본 다 가보고 당나라 간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네, 연기 소문이 대망리지였죠. 그렇고요. 이제 서인은 조금 이따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연개소문이 그은 계산을 했을 거야. 만약에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무력화시키면 결국 신라만 이득을 볼 것이다. 고구려가 이득을 볼 것은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연개소문이 있었을 당시에 그 영토가 그렇잖아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다이렉트 영토가 육지로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다고 하면 고구려는 도와준다고 해봤자 영토를 나눠갖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나눠갔더라도 영토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 고구려로서는 그냥 신라하고 관계만 좋아지고 후방 안정되는 거 말고는 없잖아. 고구려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백제하고 손잡고 신라의 땅을 먹어버리는 게더 이득이었을 것이다. 연개소문도 그게 이득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개 소문이 김춘추한테 그러면 중령 이북 내놔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이해관계는 복잡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여기서 멈추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서 그 서희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장실을 좀 가야 될것 같아서.